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 죄를 생각해서 이제 내가, 이게 뭐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일과를 얘기해 줄 테니까. 제가 이 20살 전에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배워보니까 세상 것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심이 뭔가를 알아서 무엇을 믿는 게 신심이냐, 그 말이야. 부처님 금강경 말씀대로 일체 세상법 하나도 안 믿는 게 바로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심이야. 신심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일체 세상 걸 안 믿으면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붙든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착한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고 애착한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니야. 천하 없어도 붙들리지도 않고 내 것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등기등본을 하고 내 이름을 가서 새겨놔도 그게 나하고는 일이 없어. 그래서 아하, 이거 붙들 일이 아니고 애착할 일이 아니고 여기에 힘 뺄 일이 아니야. 여기서 시간 보낼 일이 아니야. 그렇게 딱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뭐가 바빠? 내가 그동안 어리석게 저질러 놓았던 뭐고? 현실 문제가 있지요. 현실 문제 빨리빨리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이 코앞에 닥친 일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업이나 부지런히 먹고 닦아야 되겠다. 요렇게 해야 돼. 왜냐? 시간이 없어. 살아도 시간이 없고 현실 집착을 해봐야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는 일찌감치 알았어. 그래서 주지니 뭐이니 이거 불산이 이거 일체 안 하려고 하다가 나도 세 가지 큰 어리석어가지고 꼭 결정적일 때 업을 지었어. 그걸 알고 시간이 없어서 선방 가려고 하다가 배워놓으니까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한 10여 년 또 가르치다 보니까 그만 30대가 홀랑 날아가 버렸어. 20대, 30대가 호그닥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40이 딱 되던 해에 이제는 원수를 각오를 하고 내가 이걸 던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일에 집착을 안 하려면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세상하고 원수를 진다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원수질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떨어질까 싶어서, 아이고, 그게 또 소원할까 싶어서, 아이고. 그래, 정 떨어지면 큰일 나죠. 바로 이 세상을 원수질 것을 각오를 해야 이 세상 업을 비로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어디 이제 처음 듣나 어쩌노?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세상 업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리할 수 있는 자세가 돼갑니다. 그런 생각 없이는 여러분들 거미줄같이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항우장사해라 제갈공명하해라 누구도 벗은 못 납니다. 아주 원수를 각오해야 이 세상 일이 정리가 조금 됩니다. 그래 안에 놓으면 내 생 그대로 그 업에 꽉 뭉켜가지고 딱 태어나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래서 이제 선방을 갔는데 인사 희랑돼 있다 보니 그 집이 자꾸 썩어 내려앉아. 저걸 안 하려고 샀다가 또 어쩌다가 헷갈다가 해가지고 그 집 짓다가 보니까 이 보림산을 여기다 다 짓게 됐어. 또 저 창원에 또 짓고. 그래서 다 또 10년 헷갈다가 또 날렸네. 그래서 아이고, 50이 딱 되길래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다가 해인사 주지의 목에 또 코가 딱 끼겠어. 세 번을 그 참 잘못하려면 삼시 세판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자주 했어. 아, 이게 실수를 하려면 세 번을 꼭 한다더니만은 이 막판에 딱 끌려버렸어요. 현실 사정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아서 하기는 했는데 딱 승낙을 하고 딱 책임을 딱 맡아 아차 싶어요. 이미 벼랑에 미끄러지는데 무슨 수로 거치노?
우리 인생살이가 꼭 벼랑에 미끄러진 거라고 똑같아요. 하다가 나중에는 먹고 쾅 하는 날 그 순간에 먹고 그땐 죽는 기지 뭐. 박살 나는 거지 벼랑이 미끄러졌으니까. 꼭 그 꼴이야. 그래서 주지 4년간에 내가 뭐만 생각했느냐 하면 다 신한 거 말이야. 주지 끝나는 날 60이 딱 막 끝나는 날이고 이제 한갑 딱 닥치거든. 내가 다시는 이제 60 끝나고 한갑 된 때부터서는 이제 나는 죽은 셈 치고 이제 좋은 일은 죽어도 안 한다. 안 한다고 4년 동안 빼려. 좋은 일은 절대로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요즘도 이래 하고 앉아있어. 이게 사실은 좋은 일 한다고 법문 한다고 샀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내 죽는 일이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옛날 딸이 시집을 갈 때 아버지가 턱 불러가지고 얘야 시집 가거든 좋은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러 하거든. 그러니까 딸이 깜짝 놀랐어. 아이고 출가 애인이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신가 보다 싶어 서운해가지고 어째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출가 애인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얘가 무슨 소리 하느냐. 좋은 일도 하기를 끌어 하는데 먹고 나쁜 일이야 그 말이야. 나쁜 일이야 말할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야. 그때 딸이 크게 깨달아서 시집살이를 참 잘했답니다. 왜 시집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대단한 짓 자꾸 해놨다가 그게 자꾸 눈밖에 나게 되거든요. 좋은 일 하는 것도 끓이는데 나쁜 일을 감히 어디를 손톱만큼이라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나쁜 일은 못 하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시집을 잘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 안 한다라고 했는데도 요즘에 이게 법문한다고 이게 또 나와 있으니 이것도 내 또 정신 빠진 일이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출입을 안 한다 한 게 벌써 한 2년째 가기는 됐는데 꼭 이제 나갈 일은 뭐냐 저 창원에 초하루 날 법문이 하러 있고 그 다음에 먹고 희랑대 초삼일 법문 있고 여기 법문 있어. 이거는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더라고 또. 그래 오늘 이 밥값 하는 날이라 하는 게라 그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 그 오늘 내가 하니까 오시라고 한 거 있지. 싫으면 안 온대. 누가 와도 그 지장절만 지나면 그냥 밥값 한 걸로 계산이 되거든. 여러분들 사타가 60 지나버리고 한갑이 작년이라서 이제 한갑인가 했더니 벌써 올해 또 지나가 버렸어. 뭐까지 지나가 버렸어요. 진갑 지나가 버렸어. 하다가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벌써 뭐가 지나가 버렸어. 추석이 지나가 버렸어. 낙엽이 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 이치를 그리 알아라 이 말이야. 그 요나 속지? 일체 빨리 알아라 속지하라고 말이야. 속지 알아라고 말이야. 시간이 없어. 사타가 보면은 그만 넘어가 버려. 큰일 나는 게야.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보면은 들을 여가도 없고 뭐도 여가도 없어. 볼 여가도 없고 한 걸음 옮길 여가도 없어요. 그런 줄 알면 돼요. 내가 한 걸음 어디로 옮겨 가노 그 말이야. 어디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정신없이 걸어 다니고 또 보러 다니고 들으러 다니냐 이거 말이야. 그럴 여가 없어. 그래서 원화 속지 일체법 그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들 얘기가 일체 원화 속지 꼭 알아라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진정 아는 거냐 하면은 그전에는 많이 듣고 많이 봐야 지식도 늘고 상식도 늘 줄 알았는데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게 진짜 아는 게냐 하면은요 오늘 하나 가르쳐 줄 때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참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체 것을 모를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예. 일체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언제 철이 되냐면 보아도 먹고 못 본 동 하고 동 하는 게 있지. 경상도 말로 들어도 모른 동 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철난 사람이라. 알겠죠? 이건 특히 늙어갈수록 꼭 지켜야 돼.
이 늙어 갈수록 봐도 못 본 동 하고, 들어도 모른 동 하고, 물어도 얼음 아이고, 뭐, 그래, 그래, 그런가, 뭐, 이거 뭐, 약간 그 뭐, 눈도 허물쩡, 아이, 그거, 그런 게 있지? 꼭 꼬리 해야 돼. 꼭 알아둬야 돼. 누가 물고, 그 눈이 그 평소에는 또록또록 하더니 말해. 누가 물으면, 그 눈도 허물쩡, 그렇지, 이랬나면, 그만. 아, 저 사람은 뭐, 모른가 보다. 딱, 아이고, 저 사람 해버리면 그날부터 진 피는 날이라. 그렇지요? 그게 피는 게다. 누가 와서 물고 뭐 자꾸 사는 골아픈 일인데 아이고 저 사람 해나면 끝날 그 사람부터는 그 사람 해방된 사람이야. 알아듣겠어요? 나이 좀 든 사람은 꼭 반드시 게 돼. 근데 촉새같이 촉촉 긴 그 참 골아픈 예. 그 참 그 시사해라 하고 뭐랄까는 좋게 말하면 주책 없더라고 그러지요? 그런 기라 그게 일체법을 모를 줄 아는 사람 말이야. 일체를 모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 그게 도인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도인이 안 되면은 그리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미 내가 다 늙었나 뭐 언제 난 쏙 빼버린다 자꾸 말이야. 봐도 못 본 동 해버리고 뭐 어쩐다고 그래 되게 서운해야지요. 그 끼어여주면 되게 좋아한다고 또 아는 체 해주면 되게 좋아하고 이 늙은이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서운해 자꾸 여긴다고. 그래서 꼭 챙겨주고 말이야. 어디 가서 고하고 말이야. 어떻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또 안 했나면 아이고 내 늙은이 취급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이래서 하면서 서운해가지고 말이야. 저것들끼리 젊은 놈 저것들끼리 다 해봤다는 동 말이야. 서운해가지고 이제 내는 완전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하면서 푸념을 뭐 같이 늘어놓죠. 그게 참 어리석어서 그래. 나이가 들수록 아이고 그만 자꾸 막 소외시키면 시킬수록 좋아. 나는 일이 없으니까 뭐 할 일이 많노. 나를 자꾸 소외시킬수록 나는 뭔 일이 많아져. 염불할 일이 시간이 많지요. 얼마나 멋있노. 그전에 철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줄 몰랐고 염불할 줄 몰랐고 참선할 줄 몰랐는데 이제 나를 싹 제해주니까 이제 내가 간섭을 안 하니까 말이야. 뭐 전부 다가 뭐 시간밖에 없노. 내 염불 기도할 시간밖에 없지. 얼마나 좀 썩으러 야, 이놈들아.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들 낀데. 이 늙은이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가지고 말이야. 푸념 다 해지키고. 참, 참, 그렇게 철 하나 든 사람이 누가 있건? 철 몇이나 들었겠어? 그래서 좀 박절하게 비판하면은 철 들고 죽은 놈 없어요, 별로. 그래 이제 개우 봐준 게 철 들자 못하놈 노망 뭐 온다 이랬었지. 예. 그래서 원화속지 일체법 왜냐 빨리 나무대비 간세음 원화속덕 지혜 아니지요. 빨리 논할 때 된다. 여기에 두 가지로 꼭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좋아요. 여기에 보면 귀합니다 간세음보살님이시여 원컨덴츠도 일체법을 빨리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냥 퍼뜩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해줘야 되노? 간세음보살이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치를 이제 요 속의 뜻을 알면은 나무는 귀합니다 이 뜻이지요. 어디에 간세음보살님 그게 불보살님이지요. 귀합니다 불보살님이시여 저도 바른하옵노니 그 말이야. 바른하옵노니 당신과 같이 일체법을 내가 깨뜨려서 빨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원을 세워야 될 긴데 아이고 간세음보살님 좀 저도 눈 좀 떠도록 해주시오. 아이고 용천하고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원, 그런, 한심한 생각들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종교 같은 데는, 뭐, 누구 믿으면 안진뱅이도 어쩐다? 이런, 난다, 봉사도 먹고? 봤나?
그런 거 봤어? 그거 먹고 그게 야바우고 그게 사기 아닌가 그 말이야. 그런 정도 수준이라니까 우리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신자들이 열심히 믿으면은 안진병이도 뭐 걷고 뭐도 먹고 봉사도 눈을 뜬다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통째로 턱 손잡고 어디 가노 또 한수 떴던 거는 한수 떴던 건 천당 간다고 돼 있지요. 그거는 또 한수 떴었어. 안진병이 일어난 것보다는 먹고 봉사 눈 뜬 것보다는 통째로 천당 간다고 한 건 한수 떴던 거다 이 말이야. 그걸 믿고 있어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원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 나도 그리 해야 되겠습니다. 원을 세우는 것과 해주기를 바라는 원을 세워야 되겠어. 당신들이 다 눈을 떴고 지혜의 눈을 떴으니까 나도 떠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배움의 자세고 닦는 자세다 이 말이야. 이게 어디에 그런 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건 여러분들 죽었다 깨닫기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염불 성취가 언제 되고 참선 하도 성취가 언제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30년 불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한 30년을 불렀든지 3년을 불렀든지 기도를 했든지 3일을 했든지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3일을 했든 3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그 말이야. 와 여러분들 오매 불망이 있지요. 오매 불망이 돼야 됩니다. 염불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오매 불망이 되면은 그게 3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든지 3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든지 30년 만에 오매 불망이 됐을 때에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는 원리, 닦는 원리가 시간을 정해놓는 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30년을 하라고 했냐면은 완체업이 지중하다 보니까 뭐 정도는 해야 되겠어. 30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0년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러나 성근이 두터운 사람, 성근이라고 하는 뿌리가 두터운 사람은 전생부터 닦아온 사람, 금생에 열심히 닦은 사람, 전생과 금생이 딱 합쳐졌을 때 그 사람은 여기 땅 해가지고 몰아붙이면은 3년이나 10년 만에 돼요. 그런데 성근도 없고 금생도 놀아 빵쳐버리고 뭐 장구듯이 해버리면 어찌 되겠어? 이 사람은 30년 아니라 삼생을 닦아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업 못 고치니까 맨날 곰꼴 곰모양으로 태어나니까 하니 구천에 사무치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을 세운다는 게 있지요. 반드시 여러분들 원을 세워야 됩니다. 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진실의 말씀을 했기에 이거는 거짓은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니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이야. 이 원을 세워. 그래서 어떤 큰 도인 스님이 있어요. 대단한 참말로 기가 막힌 스님이 있어. 우리 뭐 강원에서 배우는 스님인데 대종고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명문 거족 집안의 자제분이라 아주 요즘은 재벌 집안의 아들인데 15살에 출가를 했거든요. 출가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야. 우체사탁하면 출가를 하게 됐어. 그 얘기 달라면 한도 없으니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23살 때 크게 깨달았어. 깨달아가 천하의 주름을 잡고 땅에 사타가 진짜 임자 만났어. 큰 스승을 만났어. 자기가 천하의 도인이라고 다 인가를 다 해주고 자기도 자부를 하고 천하를 주름 잡고다가 어느 큰 진짜 도인을 만나가지고 진짜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어. 근데 이 스님 앞에 가서 딱 법문을 해보고 서로가 탁 부딪히 보니까 완전히 절벽에다가 얼굴을 딱 붙인 것 같아. 천길 만길 절벽에 얼굴을 갖다 붙인 것 같으니까 꼼짝을 못하지 뭐. 그런데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못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 한국을 안 하고 이제 짓단에 옳다고 하니까 그 도인 스님이
콧방울을 끼면서 야 이놈아 네가 까불어 사도 네가 당해봐 가지고 네가 한번 해봤을 때 끝에서 네가 알기다 이러면서 말이야 그 뒤통수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콧방울 팽 끼고 갔어. 그런데 아유 그 말대로 어제 가도 자기 있는 절에 돌아오니까 우연히 그 노독이 나가지고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죽을 고생이 됐는데 진짜 완전히 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프니까 이 공부가 어디 갔버린가 흔적이 없더래. 어. 여러분들 감기만 좀 들어도 죽겠다 소리만 나오지 살 것다 소리 나오나? 어. 여러분들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다다라도 그 상황에 빠지지 않냐고 내가 염불하는 그 정신이 그 말이요. 하도 챙기는 그 정신이 초롱초롱 해가 있을 그걸 갖다가 오매 불망이라고 하는 기야. 그 정도까지 도달을 해야 이 어버이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버이 굴레를. 그게 그 오매 불망이 3일 내지 일주일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쭉 내달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원을 세워야 하거든. 그래 그 스님이 뒤통수에 대놓기를 네가 죽을 지경에 다다라도 네가 그 본심을 잃지 아니하면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하고 그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듣고 콧방울팡 끼고 왔는데 진짜 그 당해보니까 아니거든. 끝에서 아이고 그 스님 말씀이 오락부락 싶어.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행히 죽지만 안은다면은 내가 그 스님을 찾아가겠다라고 원을 씌웠어. 아이 그 원을 딱 씌우는 게 병이 살살 또 호전이 돼요. 그래서 3년 만에 뽀실뽀실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겨우 발 거동을 할 만할 때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소용이 없다. 금생에 공부한 거 말짱 소용없고 금생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말짱 소용없고 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 그 길로 기어서 그 스님을 찾아갔어. 찾아가 비로소 항보를 했는 기야. 항보를 해가지고 그때 법문을 듣기를 뭐냐. 네가 공부하는 그 하두나 염불삼매가 그 말이야. 오매불망 잠을 자건 안 자건 어떠한 경우에서도 초롱초롱 할 때쯤 돼야 네가 공부가 될 기다 하는 요 소리를 딱 다시 해주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자기는 아직까지 그 경기를 지가 도인이라고 했었는데도 그 차원에서 도인이 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렇죠? 그 스님 말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극한 신심이고 발언이에요. 그때 이 참말로 유식한 스님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유식하다고 자부를 했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그 말이야. 여러분들 기도한다 샀다가 간세음보사 샀다가 염주 들고 있어도 달아나버리지. 그런데 항차 법문하고 집에 가면 총알같이 간다. 그때는 뭐밖에 없노? 집에 가가 뭐 볼일만 생각하지? 그 염불하고 기도한 그 생각 있어 없어? 그건 없지. 그건 천리말려 어디 갔더니 흔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 스님 말씀대로 그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고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이 스님이 성근이 지중하다는 게 그게 표가 난 게야. 뭐가 딱 판단이 났느냐. 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 이거 말이야. 그런데 나는 안 믿어져. 그런데 누가 또 그 말씀을 해놨냐 하면은 역대 선지식이 다 똑같은 말씀을 했어. 천하의 선지식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 더 위로는 누가? 부처님이 딱 못 박아 놨어. 그런데 누구만 안 믿은 꼴이 되노? 자기만 안 믿은 꼴이 됐거든. 와 안 믿어지노? 바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신심이 약했고 두 번째는 실천에 안 옮겼어. 그래서 그걸 모으면 네가 언제 공부라고 제대로 해봤냐라고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라고 해봤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찌 되노? 말 맞지? 그 지경에 딱 도달했어 이 스님이.
그 지경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아, 내가 안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를 안 해봤다라 얘기라. 부처님으로부터서 역대 조사 천하 선지식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을 해놓고 이 선지식도 지금 말씀을 해놨어. 그 양반들은 믿고 행했으니까 오늘날 그 자리에 올라왔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하지도 안했어. 그러니 내가 그게 믿어질 택이 있나 이거 말이야. 그러니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고 내만의 잘못이다 하는 걸 이게 믿음기야. 그게 믿음이라는 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진정 믿음이냐? 부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 진정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믿음? 부처님이 해난 말씀에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안 했다고 하는 내가 확실히 안 한 줄 알면 그것도 믿음 쪽에 들어가고 그건 1단계 믿음이라. 믿고 행해서 했으면 그건 확신이 되는 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지도 안 했고 하지도 안 했어. 하려고 노력한 것은 더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흉만 냈을 뿐이야. 그게 뭔 택이냐? 장꾼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아무거 볼 일 없이 먹고 할 일 없이 그냥 남 따라 먹고 장날이니까 한번 휘둘러서 왔어. 그러니까 장날은 지나갔지. 장날은 지나갔어. 누가 뭐 이렇게 해도 네 장이 갔다 왔나 하면 뭐 했다 오노? 어머 맞아. 그럼 여러분들 절에 갔다 왔나 하는 택이지. 그래 몇 년쯤 지나갔어? 그래 30년이 평균 지나가 버렸어. 그 지나가고 나니까 절에는 열심히 다녀서 덕볼란가 했느니만은 죽어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염라당이 하나도 안 봐주더라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염라당이 딱 가면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염라당한테 첫째는 안 갑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염불을 안 거친다고 부처님이 딱 증명해놨어요. 염라당 앞을 안 가고 그는 바로 승부를 해버리니까 염라댕을 안 가는 법입니다. 두 가지는 안 가요. 염라댕 앞으로 아주 철저히 수행을 하거나 철저히 복을 지은 사람은 공덕을 닦은 사람은 염라댕한테 안 가고요. 자기 소원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철저히 나쁜 짓을 해놓으면 먹고 염라댕한테 안 가요. 이건 그냥 딱 못 박아놨어. 왜냐? 그거는 재판하고 먹고 할 일이 없어. 그거는 바로 지옥으로 그냥 가는 게 거꾸로 박는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머리부터 떨어진다고 그런 경계는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아이고 저것도 아닌 게 그냥 이 그 중생들은 전부 다 어디로 거치노? 염라댕한테 거치는 게 되는 기라. 그 중에 우짜다가 잘못해가 염라댕 앞에 간 분이 있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사람은 어찌 가겠어요? 염라댕이 염라대왕이 맨발로 쫓아 나와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여기는 올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올 때가 아닙니다. 이리 가십시다 하고서 앞장서서 모시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 그 정확한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별 볼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공부도 별 볼 일 없이 해버렸어. 그냥 오늘 지장제일이니까 한번 가볼까 하다가 옆에서 너 가자 사니까 갖고 누가 또 바쁜 일 있게 야야 나 오늘 바쁜 일 있어. 그래 그만 또 이래저래 또 빠져버리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업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스님이 아 자기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보니까 자기가 확실히 몰랐고 자기가 확실히 몰랐고 그 다음에 확실히 한 적이 없어. 남보다는 잘했지만은 확실히 해본 게 없고 그러니까 오매불망의 소리가 믿어지지를 않았다는 거래. 그래서 그 스님이 그때부터 새로 공부가 진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달았어요. 일주일 만에 깨달고 난 뒤에 그 스님 앞에 절을 하면서 참거 보면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난다. 그 대목이 왔어. 그때 진심으로 부처님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가 어떻다고 한걸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 전에 공부를 잘못 가르쳐주고 그 공부에 쏟아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날이 얼마나 뼈가 아팠던지 그만 거기에 대한 원한이 아마 뼈에 사무쳐 버렸어요. 무슨 사무쳤느냐면 이놈의 사마 외도들 요놈들은 내가 천벌을 받는 하에서도 요놈들은 내가 안 놔둔다 해가지고 말이요. 잘못된 소견들 있지요? 잘못된 그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욕을 해 붙였던지 그 말이야. 해야 돼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욕을 해 붙였어. 이도도들을 말이야. 자기에게 옛날에 잘못 가르쳐 줬던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해놨던지 그의 원한이 쌓여가지고 그런 소인배들이 이 스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기양을 보냈어요. 기양을 보내가지고 15년을 기양살이 했어요. 기양 간 그곳에서도 막 조금도 안 늦추고 막 그 잘못된 그 이도들의 그 막 소견들이 있지요. 학문이나 그 이치를 갖다 공격을 했어. 그래 놓으니까 더 다시는 삼수갑산을 보내버렸어. 이 스님을. 삼수갑산을 보내가지고 그 1년 동안 또 살았어요. 진짜 삼수갑산을 보내버렸어. 그 매양 땅이라는, 매양이라고 하는 곳에다 보내버렸더니.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그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해놓은 그 처사가 뒤에 정성이 됐어요. 정성이 돼가지고 나라의 상소를 임금 천자에게 사실을 쭉 밝혔던지 천자 힘으로 매양당해서 먹고 기양살이 16년이 풀려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 천자가 아주 국사로 우대를 했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